보도록 하자. 식물의 생활 보도록 하자. 여러 가지 식물의 잎 분류하기. 강아지풀, 등나무, 토끼풀, 감나무, 대나무, 연꽃, 단풍, 국화, 벚나무. 원장님, 이런 건좀 외우자. 등나무는 이렇게 생겼고, 감나무는 약간 이파리가 두껍고 맨질맨질해요. 벚나무, 우리 길거리에 많죠, 벚꽃. 그지? 일반적인 잎사귀야. 국화 잎은 요새 국화 많이 나와요. 이제. 지금부터 국화를 화분을 준비하고 있어야지 이제 꽃이 한 달 조금 있다가 산산한 바람 필 때 학교 앞에 국화가 노란 게 볼 수 있는 거야.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국화. 응? 알았죠? 야, 여러 가지 식물의 잎을 채집하기. 학교 화단, 뒷산, 연못 등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잎을 채집할 거야. 함부로 줄기나 가지를 꺾지 않을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는 행동하지 않고요. 잎 전체적인 모양은 좁은 것하고 좁지 않은 것. 잎 가장자리 모양은 가장자리가 갈라진 것과 갈라지지 않은 것. 가장자리가 갈라진 것, 갈라지지 않은 것. 잎자루에 붙은 잎의 개수가 혼잎 것하고 아닌 것은 혼잎이 아닌 것은 겹잎이라고 할게요. 분류 기준. 잎의 전체적인 모양이 좁은가? 좁은 거는 뭐예요? 강아지 풀, 대나무가 있어요. 좁은 건 두 가지였죠? 그죠? 두 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안 그래요. 잎 가장자리가 갈라진 거. 국화랑 단풍나무 보면 어때요? 잎 한 장이 막 갈라졌죠? 여기가. 그지? 맞아요? 그 다음에 혼잎인 거. 혼잎이 아닌 거는 등나무랑 토끼풀이 있어요. 등나무는 봐봐. 여기 많지? 그지? 토끼풀도 요 가운데에서 네 개로 나눠졌죠? 그죠? 맞아요? 얘가 뭐라고? 혼잎이고 얘는 겹잎. 그죠? 겹잎. 잎의 생김새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을 정할 거예요. 분류 기준은 예, 아니요가 명확한 걸로. 예쁘다, 예쁘지 않다 이런 건 안 돼. 사람마다 틀려 하는 게. 잎의 구조 볼게요. 요 부분을 잎자루라고 하고요. 요 잎 옆에 쉽게 얘기해서 잎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잎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보면 이게 나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두 개가 더. 얘를 뭐라고 그래? 턱잎. 혼잎과 겹잎은 하나만 여러 개 있는 거. 턱잎 그림이 내가 최근에는 블루베리 나무를 가까이서 찍은 게 있나. 여기 요런데 보면은요, 요런데 보면은요 미세하게 요런게 좀 나와있어요. 알았어요? 두개 정도가 나와있어요. 요거는 안보이는데 두개가 나와있어요. 걔가 뭐라고? 턱잎이에요. 턱잎. 얘는 전체적으로 잇몸, 잎자루, 턱잎 이렇게 나눌거예요. 잎의 생김새에 따라 분류하기 볼게요. 잎모양이 좁냐 좁지 않냐. 그저 좁은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좁지 않은 것 중에서는 잎이 한자 혼잎인 거, 겹잎인 거, 그지? 겹잎인 거 등나무라고 그랬죠? 등나무랑 토끼풀, 대나무랑 강아지풀, 갈라진 것, 갈라지지 않은 것, 국화, 단풍잎, 연꽃, 벚나무. 벌레잡이 식물의 세 개. 파리지옥이고요, 끈끈이 주걱이고요, 당귀개고요,
벌레잡이 통풀이에요. 벌레잡이 통풀. 당귀게. 어? 여기 벌레가 딱 들어가면 제가 입을 확 닫아. 끈끈이 주걱은 여기 딱 하면 여기가 끈끈해. 말 그대로. 오므리기도 하는데 못 도망가. 얘는 여기 들어가면은 뚜껑 닫고 여기 다 보면 벌레를 녹여 먹어요, 얘네들 다. 당귀개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나라 거는 통발하고 벌레잡이 제비꽃이라는 게 있네요. 한번 옥션에서 볼까요? 벌레잡이 식물. 파리지옥 끈끈이 주걱은 여기 요구에서 한번 볼까요? 얘네가 선전을 해놨겠죠? 이렇게 생겼네요. 얘도 있네. 벌레잡이 통풀도 있네. 실제. 얘는 뭐예요? 파리지옥이죠? 그죠? 맞죠? 파리지옥이에요. 한번 볼까요? 상품 상세 정보를 원본 보기. 마룬 잠정. 긴잎 끈끈이 주걱. 마룬이라는 게 있어요? 마룬이 얘인가 보죠? 선전 어떻게 하는지 안 보여주나? 여기로 들어가나 봐. 이게 신기하게 통이 재밌게 생겼는데. 그럼 집에서 모기 같은 게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화분을 키웠는데 벌레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식물이 또 먹는 거네. 땅귀개? 그건 없으면 비슷하죠? 노란 게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근데 어떻게 먹는겨? 그냥 모습만 기억하세요. 근데 꽃이 이렇게처럼 벌려져 있어요. 어떻게 먹는다는 겨? 지리산에서 만든 뭐라고 돼 있어?
윗부분에 뭐 키는 7에서 15cm고 입은 이렇게 길고 밑부분에 한두 개의 벌레 잡는 포충대라는 게 있대요. 벌레 잡는 게 있대요. 벌레 잡는 곳이 있대요. 밑에 있다라고 그랬지? 그지? 맞아요? 벌레 잡는 게 따로 있대요. 그럼 개미도 잡겠네요. 아, 원장님 확실히 모르는 건 대답 못해요. 그지? 나도 오늘 처음 봤는데 내가 무슨 대답을 할수 있겠어. 당기게요, 알았지? 그 밑에 벌레 잡는 게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광합성. 식물이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햇빛 등을 이용해서 양분을 만들어요. 뭐? 물하고 햇빛, 물 더하기 햇빛으로 뭐를 만든다는 거예요? 양분을 만든다는 거예요. 알았죠? 한 가지 더 있기는 한데요. 이산화탄소. 로 양분도 만들고 산소도 내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식충식물. 벌레를 잡아먹어요. 부족한 양분을 보충해요. 보충해요. 부족한 양분을 보충해요. 벌레잡이 식물이라고도 해요. 식충식물, 벌레잡이 식물. 식충식물이 벌레를 잡는 방법. 파리지옥은 여러 해 사리풀이에요. 늪지대에 살아요. 조개 껍데기와 같이 생긴 잎 안쪽에 각각 뭐가 있어요? 이건가 보죠? 아니, 요건가 보죠? 파리죠? 각각 뭐? 느낄 감, 깨달을 각, 털모, 느껴서 깨달아? 그지? 뭐가 오면 화학, 그죠? 오물이죠? 그죠? 벌레가 감각모를 건드리면 입을 닫아서 벌레를 잡아요. 끈끈이 주걱은 이것도 여러 해 사리풀이에요. 입의 표면에 붉은색의 긴 털에서 끈끈한 액체가 나와요. 이곳에 벌레가 붙으면 오므라들어서 잡아요. 벌레잡이 통풀 요거예요. 함정식이에요. 여러 해 사리풀이에요. 입의 끝부분이 긴 물병 모양의 주머니로 되어 있어요. 이 주머니에 빠지면 벌레를 소화시켜요. 여기에 액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벌레들이 웃긴 게, 벌레 잡을 때, 이런 물통 같은 거에다가 벌레 좋아하는 물 집어넣고 놔두면요, 좀 많은 벌레들이 빠져서 죽어요. 그렇게 많이 잡아요. 선생님, 그러면 물, 아니, 거기에다가 종이를 넣으면 비는 젖는 거죠? 쳤지. 소화액이 있어요, 거기. 물처럼 생긴 거겠지, 우리가 볼 땐. 그지? 근데 벌레한테는 좀 힘들겠죠? 자, 바늘처럼 뾰족한 것과 뾰족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잣나무랑 소나무는 뾰족하죠? 혼잎, 겹잎은 했고요. 우리나라에는 12종의 벌레잡이가 있어요. 남한 말만 볼게요. 벌레 먹이말. 끈끈이 주걱. 끈끈이 기계, 귀계, 통발, 들통발, 개통발, 땅귀계, 땅귀계는 아까 봤어요. 이삭귀계, 자주땅귀계. 자, 북한에는 세 개가 더 있네요. 긴잎, 끈끈이 주걱, 벌레잡이, 제비꽃, 그죠? 털잡이, 제비꽃. 벌레잡이 식물은 관상용으로도 그죠? 기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다양한 종류의 벌레잡이 식물을 볼수 있대요. 이쁘죠? 통발? 통발. 통발이라고 치면 그래. 맞아요.
통발 맞아요. 물에서 살아요? 물에 사는 것도 있고. 통발이래요, 이게. 근데 벌레를 어떻게 잡는 건지 어디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벌레잡이 통이 있어? 통발? 벌레가 들어가면 오므려서. 통발이 안 보여. 그지? 통발이 있댄다. 알았죠? 우리 쪽에 있는 거. 통발에 대한 건 없어. 뭐가? 갈래 조각은 가시처럼 가늘며 벌레잡이 통이 된대요. 갈래 조각. 정도만 하자.